네. 지금 보고 계시는 기아의 대형 전기차 SUV EV9이 디자인이 공개가 됨에 따라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차량을 보기 위해서 서울 모빌리티 쇼를 방문해주고 또 기아의 부스를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다는 걸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이게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다양한 분들, 그 다음에 가족, 나이를 불문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차량을 보기 위해서 찾아와 주셨고 그리고 타보기 위해서는 줄을 쓸 정도로 정말 많은 관심과 방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소식에 듣기에는 이 EV9을 보려고 주말에는 정말 줄을 엄청나게 섰다 라고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대중적인 관심이 정말 뜨거웠다라고 들었거든요. 지금 보고 계신 차량 같은 경우에는 기아 EV9의 GT 라인 모델이죠. GT 라인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레벨 3에 대한 기술이 적용이 될 차량이기 때문에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정말 대중적인 관심이 많이들 모아지고 있는 그런 기아의 전기차이거든요. 때문에 차량의 이런 전반적인 특징을 살펴보면은 일단은 이 전기차 대형 SUV이기 때문에 3열 공간이 기존에 있었던 내연기관 차량들과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대폭 공간성이 확보가 됐다. 이런 기대를 많이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전동식 트렁크의 작동 유무 이런 부분도 살펴볼 수 있고요. 그 밖에도 이런 시트가 회전이 되는 그런 모습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전기차 대형 SUV로서 정말 필수적인 그런 차별적인 그런 상품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기아 EV9이 출시를 하고 나서 생각보다 뭐 차량의 크기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쉽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조금 더 공간성을 기대를 해보신다면 내년에 출시 예정인 아이오닉 7도 기대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이오닉 7 같은 경우 차량의 제원이 EV9보다 조금 더 커요. 조금 더 크고 이런 휠베이스 길이도 조금 더 긴데 오히려 가성비를 좀 생각을 해본다면 EV9이 디자인도 훨씬 더 매력적이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품성도 합리적인 금액이 되지 않을까. EV9 이렇게 보면은 그릴에 여기 또 나머지 추가적으로 불빛이 들어올 수 있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디자인에 대한 선택을 구독형 형식으로 기아 커넥트를 통해서 아마 구매를 하면은 이제 나만의 이런 스타일을 구현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에 대해서 뭐 일정 부분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서 디자인을 차별화를 준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다만 차량의 핵심적인 기능에 대해서 구독형이나 뭐 이런 비용을 더 추가를 해서 옵션을 구매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조금 부정적인 생각이 있거든요. 다만 이런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기아가 좀 잘 하고 있지만 조금은 앞으로 어떻게 또 이렇게 바뀌게 될지 좀 우려스럽습니다. 기아 EV9 GT9의 전면부 디자인을 살펴보면은 일반적인 EV9과 조금은 다른 차별화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차량 본넷에 보면은 전방에 라이더 센서가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센서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디자인의 차별화를 물론 가져왔을 뿐더러 기아 EV9 GT9의 경우에는 트렁크에서도 후면부 디자인에서도 조금 차별화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쭉 후방 브레이크 등 바로 밑에 안쪽에 좌우측에 카메라가 또 추가로 있거든요. 지금 어두워서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 자율주행 기능을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가 자리를 잡고 있어서 전방과 후방 시야 모두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벨 3의 자율주행 기술을 체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주행 가는 거리는 레벨 3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최고 속도가 시속 80km로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직 이게 상용화가 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고속도로만 타도 주행 최고 속도가 100km인데 아직은 그 80km 정도면은 아직은 조금 갈 길이 멀어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신차 구입하시려는 분들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껏 신차 살 때 고민이 참 많으셨죠? 지금부턴 달라집니다. 이제 단 한 번의 견적 신청으로 최대 20명의 딜러 견적을 받는 신차연구소 카랩이 있으니까요. 신차 비교 견적 어플리케이션 카랩. 디지털 사이드 미러의 화질도 대폭 좋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 아이오닉 6 출시했을 때만 해도 화질이 이렇게 좀 이렇게 좋지 않았는데 이렇게 손바닥을 이렇게 보여도 손 마디가 보일 정도로 상당히 화질이 좀 개선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보통 보면 이쪽에 후방 카메라가 있을 법한데 이 자리에 없고 이렇게 자율주행이 가능하게 하려면은 카메라를 장착을 해야 되는데 카메라를 굳이 보이는 곳에다가 두고 싶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카메라를 잘 보이지 않는 저 그 후면부 그 트렁크 공간 그 버튼이죠. 예. 후면부 안자락에 자리를 잡아놔서 그런지 쉽게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쉽게 보이지 않았는데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보여지는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일반형 모델로 여기 프렁크 공간도 정말 큰 공간을 가지고 있다라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고 되게 마감 처리도 되게 깔끔하게 잘 해놨네요. 이런 기타적인 공간적인 부분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마감 처리가 되게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일반형 모델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게 전면부 그릴이라든지 라디에이터에 들어갔던 그런 부분에 대한 디자인 차이점 빼고는 개인적으로 가성비를 따진다면 일반형 모델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 전기차 충전하는 것도 버튼만 누르면은 반자동적으로 열리고요. 버튼도 누르면은 자기가 알아서 닫아주네요. 이것도 꽤 섬세한 것 같아요. 이렇게 자동적으로 해준다는 것 자체가. 스피어 다이얼이라는 건 아예 없어지나 보다. 스피어 다이얼 뒷자리도 없고 스피어 다이얼. 아마 이런 공간은 이제 소화기라든지 뭐 이런 필요적인 부분에서 필수적인 요소들을 장착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은데 아마 신차 출고했을 때 약간 사은품 서비스 개념으로 넣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뒤쪽에 이제 트렁크와 펜더의 그 램프 디자인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측면부에 이런 충돌이 발생이 될 경우는 이게 사실상 한 번에 딱 통으로 교체할 수 있게끔 그런 정비에 대한 용이성을 좀 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제가 뭐 잘 아는 부분은 아니니까 넘겨서 패스하도록 하고 부분은 더 좋은 것 같은데 이런 카 라이프에 대한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한 뭐 이런 분리를 해놓은 것 같은데 EV9을 타고 뭐 차박을 다닌다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전기차 차량이기 때문에 배터리 뭐 전기에 대한 걱정은 전혀 없을 것 같고 실제로 이렇게 3열 공간까지 모두 접어놓으니까 공간이 정말 수평적으로 괜찮네요. 이쪽에도 12V 단자도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의자를 3열 공간 잡고 2열 공간도 홀딩을 하면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공간이 충분할 것 같아요. 디자인의 차별화를 엿볼 수 있죠. 아, 확실히 램프 디자인은 솔직히 이게 맞네요. 이게 훨씬 더 세련되고 멋있네요. 스타포스 뭐 그 램프 디자인 뭐라고 하는데 아, 이 정도면은 돈 주고 솔직히 디자인은 이거 할 만하네요.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야, 2열 시트 보조석 시트도
오, 릴렉션 시트 기능이 되어 있네요. 장난 아니네, 이거. 거기에. 소재도 이렇게 우드 소재들이 다 적용되다 보니까, 우드가 주는 이런 촉감도 좋을 뿐더러, 이쪽에 보면은, 친환경 소재들 적용되어 있고, 열선, 통풍, 이런 버튼들에 대한 기능도 다 들어가 있거든요. 열선과 통풍 다 있고, 마감 처리가 되게 세련되고 잘 되어 있네요. 다 유광으로 되어 있고, 사운드는 약간 메리디안, 기아에서 추구하고 있는 메리디안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됐고, 이거 좀 터치식으로, 햅틱 반응이 있네요. 이렇게 누르면 햅틱 반응이 있고, 되게 이런 우드에 대한 이런 디자인 소재도 있으면서도 이렇게 햅틱 기능이 적용되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터치만 해서도 내가 누른 게 뭐 적당히 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비상등도 자리 잡고 있어서 괜찮고, 여기 충전 단자 포인트 다 있고, 센터 콘솔 뭐 이렇게 보면 수납공간 충분히 있네요. 이렇게 시인성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컬럼스 기어 이렇게 적용되어 있는데 되게 두툼해요. 이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그러면서도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도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